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볼게요. 근데 요거 있잖아. 그 234번하고 235번을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 234번하고 235번. 자, 두 개가 같은 유형인데 풀이 방법이 달라. 요거 보면 요 625라는 숫자 있지?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니? 아, 그래, 맞아. 25의 제곱면. 6.25 전쟁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요게 25의 제곱이거든. 근데 요 25라는 숫자 있지? 어? 몇 배야? 두 배지. 맞아?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로? 2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끝이니?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왜? 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5라는 숫자가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또?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5의 뭐? 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끝이 알겠지. 자, 이거를 그냥 우리 원래 보던 식 있잖아.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x 플러스 625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 불가능한 게 바로 보이지? 바로 보이면 뭐 해줘야 돼? 보기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두 개를 포함시켜서 무슨 제곱식 만들어줘? 완전 제곱식. 그러면 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제곱에 플러스 4까지 써주고 마이너스 4에 a의 제곱 써줘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이거 말고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나요? 자, 돼요. 이거 돼. 이거 되는데 뒤에 뭐가 와야 돼? 플러스 4a 제곱이 와야 돼.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고 이것도 제곱이 맞아. 근데 뭐야? 플러스야.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위에 거를 써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나는 풀때한 번에 이렇게 찾아냈는데 너희는 둘 중에 하나 고민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뭐로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빼기 어떤 항의 제곱꼴로 나와줘야 돼. 자, 완전 제곱식 제곱 차. 무슨 공식 쓰는 거야? 합차 공식. 그래서 요거는 자, a 제곱 플러스 2의 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의 뭐?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알겠지? 아, 근데 서현아, 저 언제 될 시간은? 친 씨가 거의 막바지에 제가 아니, 너 일요일 일정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1시라는 게 빠르면 1시? 아,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제 막 여기 나와서 스카처럼 과학 공부하고 찢어버린다, 진짜. 저번에 국어 숙제 많이 급해 사고 있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김현정 국어냐고. 누가? 박주성 씨. 박주성 씨 저기서 오답하고 시간 나와요. 다섯 분. 맘대로 해. 몰라요? 아, 몰라, 나도. 아우. 그 조교님이 계셔야 돼요. 아, 제 시험? 제 시험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어? 왜 녹음이 안 되는 거 같지? 아, 되고 있구나. 하이. 그 국어학원 이름이 뭐야? 천계의 고원? 거기가 대기가 있다고? 대기 엄청 많아. 3년 대기.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야? 800몇 명이 아, 진짜? 대기 걸어놨었는데
아 그러면 그 보강 해줘야지 인정. 진짜 되게 진짜 많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그게 블루스카이 막 그런 건가? 아 진짜 그런 블루스카이가 국어의 그 블루스카이였어? 어 맞아. 그 개별로 봐주는데 진짜 막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1대1인데 진짜로 뭐지? 되게 막 수학을 진짜 수학으로 공부하는 느낌? 그러니까 수학을 이건 진짜 그냥 거의 쑤셔넣잖아. 그 국어학원이? 아, 3년 대기였으면 인정. 내가 한번 양보하지. 여기 뭐 대기해서 들어온 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아, 김현정 화이팅. 뭐라고? 아, 이거 지워도 되니 근데? 아니요. 이미 지우셨잖아요. 이미 지우셨. 아, 다시 복구를 하려고 했지. 몰라. 넘겨.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못 썼다면. 몰라 같이 오봐 그러시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피해망상 내가 만든 건가?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알겠어. 트라우마는 아니지. PTSD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PTSD 환자분들은 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어 그래 죄송합니다 해 너. 자꾸 바보 같은 소리들 좀 그만하세요 진짜로. 여기서 왜 나와? 노이로제 노이로제 어디서 똑같은 소리 들어가지고 살짝 그거에 대한 생각 그게 생기는 건데 갑자기 노이로제 아니 그거에 대한 뭐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걸 넣어서 그거에 대한 그거 아 그게 있어 그냥. 이거 정리 끝났니? 이해들 다 됐니 이거? 자 이런 식으로 4차 항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야.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 그 다음에 보기차식. 알겠지?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보기차식이야. 알겠지? 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 아니야. 여기가 중간이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합쳐? 그렇지, 합쳐야. 맞아?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a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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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 어, 2야. 어, 쩌라고. 알겠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지를 봐주세요. 얘처럼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플러스가 된다면 뭐로 접근? 보기차식으로 접근. 이게 4차항일 때만 나타나는 그 특징이에요. 알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요 문제? 요거 몇 곱하기 몇인데? 1 곱하기 1 말고는 안 되잖아. 그치? 요 1 곱하기 1 뭐 X자로 곱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중간에 있는 이 6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면 뭐 해줘야 돼? 보기차식이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줘야 돼? 이거랑 이걸 기준으로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2 x제곱 y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이지. 두 개 다 일단은 써보세요. 자, 첫 번째는 x의 4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y제곱에 y의 4제곱 이러면 뭐 돼? 뭐가 돼 이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어, 완전제곱식이 돼. 완전제곱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제곱식에서 어떤 항의 제곱을 빼줘야 돼. 그 형태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의 4제곱이지. 근데 여기 뒤에 붙어야 될 게 얘는 뭐가 붙어야 될까?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 8 x제곱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 x제곱 y제곱이지. 자, 요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 어? 얘
2루트 2에 xy의 제곱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저 무리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거 무슨 수가 섞여져 있어? 이거 무슨 수라고 불러 우찬아? 아, 진짜 집중을 안 하고. 그래, 무리수야. 알겠지? 근데 얘는 뭐야? 뭐의 제곱이야? 이 xy의 제곱이지. 요건 뭐야? x y 제곱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예쁘게 나왔지. 끝. 알겠지? 요거 이후 계산은 그냥 직접 써주세요. 알겠지? 여기에서 요거 한번 빼고 요거 한번 더하고 정리해서 써주시면 끝. 알겠지? 오늘? 아니야, 이게 학교 시험. 아, 웬만하면 다 나오지. 나올 확률이 높지. 서신으로 쓰는 방법? 잘. 와. 와. 정말 좋은 방법인데. 여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몇점 맞은 사람? 아니, 없는데. 네? 망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니, 우리가 최초인가요? 아니 미친놈들아, 그게 내 잘못이냐고. 망했다. 아니 가본의 학생들을 생각해봐. 아니 나 그리고 1학기 때는 내신 대비를 많이 안 했어. 나 다 1학년 애들 가르치는데 2학년 조금 가르치는데. 내신 망한 동산데. 아니 그러니까 1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그 조용히 좀 해봐. 아니 1학기 때는 그 내신 시험을 다 안 보잖아. 웬만한 학교들이 1학년 애들은. 그니까 별로 없지. 숙명 부럽다. 아니 쟤네는 범위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잖아. 그 뭐야? 뭐라서? 그걸 뭐라고 조산모사. 하지? 조산모사. 그래, 조산모사. 조산모사지. 그 원숭이 얘기가 있어. 아침에 뭐.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바나나 3개 먹을래, 4개 먹을래. 근데 아침에 땅콩인가? 바나나인가 땅콩인가 뭘 먹을래 하는데 저 원숭이들이 웃기기 그러면서 안 먹어요 막. 아니 먹어요 하는데 뭐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먹든가 3시 저녁에 먹든가 똑같이 7개 먹는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아침에 4개가 나온 게 더 만족도가 높았다 원숭이 형님들한테. 맞나? 그치. 그러면 우찬이는 집에 가서 세 개를 더 먹으면 돼요. 알겠다. 다음 이거 정석책 한번 펴줄래? 나 생각이 안 해. 근데 원숭이 좀 귀엽지 않아? 어? 근데 우찬이 살짝 아니다. 안 닮았거든요? 맞잖아. 애기 원숭이 좀 귀엽지 않나? 붉은 애기 때는 귀여워. 아, 너무 팩폭스. 블록비씨 걔도 수중이 있으면 이상해. 계산하는 대로 아니었나? 어. 그래, 진짜 딱 거기에요. 진짜 딱 거기였어요. 안보라가 뭐야? 국어학원 이름이요. 그 원장님 이름이 안보라야?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도 진짜 몰라서요. 아니 안보라.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어쩌라고. 자 봐봐 얘들아 정석책 펴주세요. 정석책 질문. 계산 실수. 그 연습 문제 한번 볼래? 28쪽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 실수도 실수니까. 자, 그 뭐냐 28쪽에 1-3번 제대로 풀었니? 아니요 제대로 키는 모르겠는데 1-3번 한번 봐볼게요. 따라서 PX는
오늘 1일 테스트에 1-3번 같은 문제가 8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희 나누쌤에 대한 그 검산식 있잖아. 그 검산식 쓰는 거. 1-3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유형 11번 같은 거죠. 맞아 맞아. 아 유형 11번이랑 좀 달라. 자 1-3번 문제 보면 그 28쪽 다 폈지? 네. 1-3번 이거 숙제. 연습 문제가 따로 돼 있어. 여기 보면 여기 연습 문제 있지. 그러니까 연습 문제 1-3이 있고 기본 문제 1-6이 있으면 여기 1-3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거 기본 문제, 연습 문제. 그래서 그 앞에 연습인지 기본인지 그거를 잘 봐줘야 돼. 알겠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보세요. 잘 확인하고. 알겠지? 자 볼게. 1-3번 보면 자 다항식이 다항식을 px로 나눈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다항식 6x의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16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를 뭐로? px로 나눴을 때 몫이 뭐라고? 3의 x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뭐? 2 뭐? x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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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 마이너스 8 알겠지? 이렇게 먼저 써주셔야 돼요. 알겠지? 오늘 1일 테스트가 이것보다 뭐 계산이 조금 덜 하긴 해.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 뭐 구해야 돼? px 구해야 돼. 맞아? 그러면 얘를 뭐 시켜줄까? 이항 시켜주세요. 그럼 5x 사라지고 대신 플러스 8을 넣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조립제법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조립제법은 언제 써? 1차식으로 나눌 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자 나누쌤 자 저기 6x의 4제곱부터 6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땡큐. 다음 마이너스 16x의 제곱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써주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써주고 자 순서대로 6x의 4제곱 여기 3x의 제곱 있지. 뭐를 써줘야 될까? 2? 그렇지 2x제곱. 그럼 2x의 제곱을 곱해서 여기 밑에서 써주면 6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4x의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8 제곱. 끝이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거야. 알겠지? 빼주면 이건 사라지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3x의 3제곱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8x의 제곱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플러스 8까지 써줘야 돼. 알겠지? 8 그냥 여기서 미화시켜버리면 안 돼. 알겠지? 다음 그렇지 x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곱해주세요. 3x의 3제곱 마이너스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얘도 조심해야 돼. 뭐 해준다고? 빼준다고. 그럼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지막은 뭐 해줘야 돼?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자, 답이야. 알겠지? 이거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져야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못 구하잖아. 알겠지? 근데 이러면 살짝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없잖아. 아니 모르지.
지금 되게 착하신 네. 조교님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전문 시키죠. 아니 그쌤은 착해. 그리고 김혜민 교수님 그 선생님보다 더 착하신 분이 안 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남자 모셨던데. 조교님들 원래 계셨어. 김민 모시게 되신. 김민지. 김민지가 아니라 김민지 플러스 마이너스 안 좋은 김민지 문제 하기 때문에 많이. 아. 진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선생님은 기하적인 왠지 화나신 것 같으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입이 약간 시원하세요. 왠지 미치신 것 같아요. 새침하시기. 아니 이게 왜냐면 볼이 이렇게 밖으로 옆 얘들아 약간 튀어나왔고 옆으로 얘들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고 정리 좀 해주세요. 자, 4번 제대로 푼 친구 있니? 4번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4번 질문 받을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머지 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저희 진도 못 나왔지 않아요? 그게 인수분인데? 아 지금 나가고 있어. 진짜 하긴 했어. 그냥 진짜 하긴 한 거야. 그거 갖고 우리 보고 알아. 이건 마치 대학교 때 출석 체크만 하고 키는. 여기 지금 봐. 네. 아니 여기를 왜? 그냥 나눗 셈만 남겨놓으면 되잖아. 네 선생님. 저는 좀 진짜. 왜 남 탓을 하는 거야? 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원래 없지만. 자,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 맞아? 네. 약간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지금 x세제곱을 x세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직접 나누기 했을 때 뭐가 0이면 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0이면 돼. 다시 직접 나누기 했을 때 뭐가 0이라고?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x. x의 제곱 b 아니라 세제곱 마이너스 뭐? x의 제곱 뭐? ax.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뭐 한다고? 빼준다고. 빼줘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없어지고 a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에 x라고 써주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까지 써줘야 돼. 알겠지? 다음 뭐 써줘야 될까? a 플러스 1 맞아? a 플러스 1 자체가 상수지. 그 개수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돼요. a 플러스 1. 그러면 a 플러스 1이 전부 다 여기 다 곱해지겠지. 맞아? 그러면 자 순서대로 a 플러스 1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뭔가 느낌이 있지? 맞아? 여기에다가 뭐 곱해줘야 돼? a 플러스 1을 또 곱해줘야 돼. 맞아? 얘만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나와줘야 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려. a로 묶어줘. 그럼 뭐야? a에다가 a 플러스 2가 0인 거지. 그러면 a는 뭐야? 0이랑 마이너스 2 둘 다 돼야 돼요. 알겠지? 둘 다 써줘야 돼. 알겠지? 응? 4번 문제 같은 안 나와. 안 나와. 3번은 나오죠. B
비슷한데 이건 계산이 이것보다는 더 수월할 거예요. 믿을게. 일단 한번 믿어봐. 그 네. 저기 뭐야 발등 찍히든 말든 얼마나. 발등 찍히면 치료해 주셔야 돼. 뭘 치료를 해. 발등 찍히면 웃겨서라도 치료해 주셔야 돼. 아니 발등. 발등 찍히면 어차피 서연이가 우리 치료에 이제 그 삼지나 그. 응. 말발로야. 삼지나. 네. 아니 근데 그. 근데 솔직히 그 정도면 난이도 괜찮지 않니? 아니요. 선생님 편에서 괜찮아.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괜찮지.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하다가 내는 거라니까? 솔직히 그냥 쉽게 하고 어차피 저희 숙제도 적으니까 그냥 쉽게 가서 막 그냥 쉽게 하면 이게 너네가 나중에 저기 뭐야 그거 됐을 때 어? 진짜 개처망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놔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수학 1, 막 수학 2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그때 딱 봐도 그냥 개망할 것 같은데. 선생님 기준에서 선생님이 아 이거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진짜 기본 문제들밖에 없어. 난이도 자체가 선생님이 쉽게 생각한 건 선생님이라 생각하시죠? 아 근데 기본 그냥 기본적인 문제만 냈고 그 뭐냐 자 얘들아 그 39쪽 한번 펴줄래? 정석책에 있는 숙제는 좀 잘 해왔니? 2-3, 2-6, 2-7 1-3, 2-6, 2-7 1-3, 어 그거는 아 끝고 기본 문제 2-3 어 근데 서희야 이거 다 잘해왔는데 왜 알태형 못 부렀대? 똑같아 내용 자체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해명해봐 조용해 뭐야 해명해봐 아 그래? 혹시 RPM 먼저 풀었어? RPM 먼저 하다가 정석책으로 넘어갔는데 정석책은 됐고 아 다시 한번 보지 RPM 그럼 풀렸을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 봐가지고 여기 뭐지? 해설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좀 참고해서 풀면 풀릴 수 있거든? RPM 한번 더 보지 풀릴만 했는데 RPM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정석 먼저 푸는 게 좋아요? RPM 먼저 푸는 게 좋아 RPM 문제가 조금 더 쉬워 난이도 자체가 근데 여기 단어는 어쨌든 둘 다 똑같아 똑같이 그냥 난이도 똑같다고 그냥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가 사실 내가 내준 숙제에서는 거의 없었어 차이가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RPM 또 봐봐 그 정석책이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똑같아 내용 자체가 숙제 내준 범위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있으면 조립제법이 너네가 그냥 활용을 해주면 되지 그냥 조립제법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이 상황에선 조립제법 써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찾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있어 인수분의 공식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당연하지 있지 근데 그거 1, 2, 3까지밖에 안 배웠으면 거기에 세 문제 있어.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지 맞출 수 있어. 할 수 있나? 세 문제 뭐가 있나? 세 문제 뭐가 있나? 아 얘들아 봐봐. 아 이게 봐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을 구하세요. 이거야.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있는 거 알지? 네.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 뭐야?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오, 나 이거 안 그러면 요거 2의 세제곱이잖아. 그냥 이런 것들 나와요.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B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면은 유형
뭐 몰라. 난 근데 다 얘기했어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부야. 난 나노 쌤에 대한 그 검산식 써가지고 원래식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럼 배운다 보고 말해도 까먹어요. 막 뭐해도 까먹어. 어쩌라고. 그래서 자 2-8부터 볼게요. 아니 2-7부터 볼게요. 아니. 네? 네? 아 미안. 2-3? 안 해. 왜요? 그럼 2-6. 2-6? 그래? 모르는데. 아, 그 2-3 사진이 물어보는데. 아니, 2-3에 몇 번을 모르는데? 2번이요. 아, 이거 저번에 아까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까지 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했었잖아. 아까 x에 4제곱 마이너스 4도 했잖아. 다를 게 뭐야? 다를 게 뭐냐고 이거랑 이거랑. 아까 했었잖아. 아니 생각을 해주라니까. 지금 보면 a제곱에서 a제곱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는 거잖아. a제곱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의 제곱을 빼주는 거잖아. 합쳐 한번 쓰고 또 한번 합쳤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했던 거는 좀 배제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안 해와서 그냥 저거 받아 적어야겠다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걸 좀 잘 되살려봐. 2-3에 할 만한 거 사실 4번 말고는 없어요. 오늘 수업 시간 안 다뤘던 거니까. 1번 어떻게 공통인수 AB를 묶어내. 2번 어떻게 합차공식 써. 3번 어떻게 합차공식 써. 4번 같이 볼게. 시우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까 x6제곱 마이너스 y6제곱까지 했어. 알겠지? 4제곱이면 더 간단한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지? 다음! 자, 봐봐. 여기서 보면 항이 4개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지. 그러면 얘를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b의 제곱이에요. 알겠지? 맞아? 그러면 요거는 x에서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세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끝. 알겠지? 그러면 사실상 4개 다 무슨 공식 쓰라는 거야? 합차공식. 합차공식 쓰라는 거야. 합차공식은 어떻게 써줘?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는 거야. 자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는 거야. 여기 안에 진짜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식이 들어가든 우천이가 들어가든 다 쓸 수 있어. 알겠지? 아니 뭐가 들어가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모든 거는 다 무슨 공식이라고 태어나? 합차 공식이에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2-3 넘기자. 아니 안 적어도 돼. 아니 안 돼 있으면 정리는 해야지. 근데 돼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다음 이거 봐도 되니? 응. 그쵸? 알겠지? 다음 아야 이거 하겠다고. 일단 써놓고 답은 내야지. 자 여기에서 A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EX 맞아? 네. 여기선 B 대신에? 3Y. 3Y지 맞아?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EX
플러스 뭐? 3y.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6xy. 그 다음에 9y 제곱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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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대입. 정리. 끝. 알겠지? 그리고 얘는 구조적으로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자, 요 얘기 잘 들어봐. 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얘 때문이야.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아?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은 없어. 알겠지? 아,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공식에 의해서. 맞아 맞아. 만약에 이게 얘 네 제곱 들어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차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 왜? 근본 자체가 얘여서 그래.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4제곱이면은 저 공식 입장에서는 보기차식 되잖아 또 4제곱이면. 만약에 A 4제곱에 마이너스의 A 제곱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4제곱이 있다라고 치면 보기차식 두 개 생각할 수 있지. 네. 여기 2일 때 플러스지. 맞아? 마이너스 2면 여기 플러스 써줘야 되지. 근데 여기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마이너스 3에 A 제곱 B 제곱이어서 그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또. 그래도 터치할 만은 하잖아.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거는 인수분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뭔가 받아들이기가 좀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게 좀 어렵다. 일단 패스해주고 그냥 됐을 때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나와 진짜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것까지 너네한테 바라고 있지 않아.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먼저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런 거를 조금 한 번씩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팅 하는 거랑 그냥 깜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알겠지? 그냥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경우에 따라서 대응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해야 되는데.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잖아. 개념 자체를. 자, 그래서 봐봐. 아까 하던 얘기를 그냥 마저 할게. 이렇게만 하면 너네가 그 좀 헷갈릴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A의 6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을 풀 거야? 아니, 풀 거라고. 근데 그거 어차피 여기 2번 문제잖아. 그치?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합차 공식을 먼저 써줬지. 기억나니? 합차 공식으로 풀어줬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거를 A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세제곱으로 써도 무리가 없지.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그 다음에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4제곱 되는 거 맞아? 요 앞에 두 개는 뭐로 인수분해 돼? 합차공식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지. 얘는? 안 되니? 돼. 자, 요거를 그냥 A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A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기억나니? 그럼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이지. 맞아? 요거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를 써주면 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경우는 여기 뒤에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근데 2차식인 경우는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안 돼. 왜냐면 근본 자체가 안 되는 애니까. 알겠지? 아까랑 답이 똑같지?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요 a-b랑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얘랑 얘랑 곱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아까랑 동일하지. 끝. 다음. 그 뭐냐 요거 이런 쓰레기 같은 건 필요 없어. 어? 왜? 왜? 아니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거 말고는 없잖아. 그 지금 숙제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이 너네들 숙제 안 해왔다고 그 그냥 숙제 시켜주는 시간이 아니야. 알겠지? 숙제량 그리고 확실히 적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적게는 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주말 껴서 있었잖아. 알겠지? 최대한 해왔어야 됐어. 맞잖아. 그치?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비슷비슷해. 요거 정석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봤어도 RPM에 있는 거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숙제 적게 내주는 이유? 뭐라고 했니 우찬아? 수업 잘 들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달라고 숙제를 적게 내주는 거지. 그냥 그 뭐냐, 그것 때문에 내주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뭐야? 모르겠다 나도. 알겠지 시우라. 다음부터 숙제도 잘 해보자. 그러니까 바쁜 거 알아. 학원 많고 다른 숙제도 많은 거 아는데. 조금 수학이 좀 등한시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수학이 수학학원 숙제가 좀 등한시되는 느낌이 들어. 어차피 맨날 풀어주니까. 알겠지? 3번 안 해. 2-6번은 2-6번은 3번. 뭐야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식이랑 똑같지? 맞아? 네. 자. 또 어떻게 안 하냐. 누가 불러볼까? 너. 네? 시원이. a 플러스 뭔 소리야 a 세제곱. 아, a 세제곱. S 3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 A 뭐라고? 뭐라는 거야? 이거 우리 첫 시간부터 이어져 오는 거야. 일주일이 됐어요. 요 정도는. A 세제곱 3이 붙는 게 자꾸 까먹어요. 3이 붙는 것도 첫 시간에 또 알려준 거거든? 봐봐. A, A, B, A, B, A, B, A, A 여섯. 이게 총 3개여서 3의 A의 제곱에 B라고 같은 방법으로 B, B, A, B, A, B, A, B, B. 내가 왜 A, B, B 뭐 이러는 거 모르겠니 혹시? 알아요. 혹시 요거 이해한? 하나를 선택. 맞아 맞아. 우리 이거를 연산할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3개 곱해가지고 하나의 항을 만들지. 그럼 A제곱 B를 만들고 싶으려면 A, A, B 선택, B, 아니 뭐야, A, B, A 선택, B, A, A 선택. 요것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알려준 이유는 너희가 혹시라도 저거 전개식이 까먹었다. 요거 가지고 되살릴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그 문제에서 자, A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3번 문제. A 대신에 뭐 들어가 있어? A 대신에 X. Y 뭐야? B 대신에 EY. 끝? 알겠지? 네. 다음. 어? 4번 그거 아니에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맞아. 2-7.
아니 그 2-6에 4번도 할 거야. 아직 너네가 그 공식에 덜 익숙해 있고 조금 암기가 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미디어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지? 한 번 더 노출을 한다고 아 모르겠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자 볼게.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뭐였을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입니다. 우와. 자 그럼 여기서 A, B, C 대신에 각각 뭐가 들어가 있을까? X, Y, Z. 어, X 제곱, Y 제곱, Z 제곱이지 어, 맞아? 그렇습니다. 어, X 제곱, Y 제곱, Z 제곱이니까 답은 뭐야?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제곱. 끝. 알겠지? 알겠지? 다음. 자, 2-7은 안 할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지. 어, 치환시켜주는 거야. 2-7 숙제였던 거 알겠지? 근데 2-7에 2번은 했던 것 같은데요? 2-7에 1번도 했어. 1번도 했고 2번도 했고 아까 RPM 할 때 둘 다 했었어. 에이, 이거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던 거 2번. 그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던 몰라. 그냥 모양 자체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지. 그 숫자까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뭐 몰라. 아니, 숫자까지 똑같아. 아니, 다른 이게 X제곱 플러스 X였어. 뭐라는 건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알았어. 자, 그다음에 그 2-8번 보면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자, 얘들아 2-8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지금 노트에다가. 2-8의 첫 번째 문제 노트에다가 풀어보세요. 됐어? 네. 어. 쉽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네. 그래서 그 2-8의 첫 번째 거 아니면 2-8의 두 번째 거 뭐 둘 중 하나가 나와요 오늘.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 됐어? 다 됐어? 이거 바로 인수분해 되지? 네. 이거 x 제곱 1,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 알겠지?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써주면 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를 써서 이거 하나, 둘, 셋 써주면 끝이, 알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얘기를 하면 요거 있잖아, 인수분해가 더 되긴 하거든? x 마이너스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만 해준다? 자연수 부분까지만. 어, 유리수 부분까지? 네. 어. 알겠지? 잘했어, 괜찮아. 네. 어. 자, 요거는 바로 돼, 안 돼? 이것처럼? 안 되니까 요거를 어, 여기 2에 x의 제곱으로 써주고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지. 나중에 하고 어. 합차. 맞아 맞아. 합차가 만들어지도록. 이건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거지. 어? 뭐에서 뭐를 빼고 있어?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고 있지. 맞아? 그러면 x의 제곱 y, 아 뭐야, x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어, 한번 해주고 끝. 끝. 와, 이게
정석 문제 중에서 기본 문제 중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아까랑 똑같은 걸로 기억하거든? 3번이 있었어요? 2-8에 3번은 아까랑 똑같은 걸로 기억하거든? 그리고 2-9랑 2-10도 숙제로 내줄 거긴 한데 요거는 진짜 한 개만 볼게. 다음 시간에 오면 설명은 다 할 거야. 알겠지? 와, 오늘 진짜 숙제하다가 끝나네. 와, 이번에 2-9라고요? 2-9. 2-9랑 2-10이 똑같거든? 그러면 제일 빡세 보이는 걸로 하나만 할게. 사실 2-10에 두 번째 문제 있잖아. 우리 같이 풀었었어. 2-10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있잖아. 우리 같이 한 적이 있거든? 진짜 했어. 알겠지? 2-9에 두 번째 것만 볼게. 2-9의 두 번째 것만 볼게. 자, 여기 한번 볼까? 잠깐만. 틀린 거 없겠어? 없겠지. 자, 요거 보면 식이 어때? 복잡하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정리해줘야 돼, 정리. 무슨 정리할까?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정리가 진짜 레알로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야. 식이 난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줄 거야. 이거 3학년 1학기 때도 나오지 않았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야? 내림차순 정리야. 근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자, 여기서 X 몇 차야? 맞아?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3차니까. Y는 몇 차? 2차. 3차. 여기 있으니까. Z는? 2차. 그렇지, 2차. 그럼 누구 선택할래? X. 아니야. Z. 제일 낮은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Z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Z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2차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맞아? 우리 일반적으로 3차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 할 줄 알아? 없어. 못해. 알겠지? 아니, 못해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못하잖아. 공식에 나와 있는 그 3차 식 말고는 없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2차 식은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니? 기억나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걸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자, 2차항 어디 있을까? 여기랑 여기 있네. 맞아? 그러면 요거를 x-y의 뭐로? 제곱으로, x-y의 z의 뭐로? 제곱으로 써주세요. 요거 첫 번째. 다음은? 요거 1차 있지? 여기도 1차 있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z야. 그 다음 마지막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x-y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에는 뭐가 있을까? x-y가 다 들어있어. 요거 인수분해주면 x-y에 x플러스 y지. 자, 요거 오늘 이미 너희 머릿속에 노출이 많이 당했을 거거든? x 마이너스 y x 제곱 x y 그 다음에 y 제곱이야. 얘들아, 수업 시간에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많이 좀 외워주세요. 멍하면서 들으면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알겠지? 그냥 난 집 가서 따로 외워야지. 안 하잖아. 알겠지? 외웠니? 그래서 집 가서 따로 외워야지 아니었지. 맞아?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좀 집중해서 어느 정도 외워주세요. 알겠지? 내가 말할 때 좀 따라 읽어보면서 알겠지? 그런 식으로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집 가서 편해요. 자, 무슨 인수? 공통인수. 그러면 X-Y. 네? X-Y 해주고 자, 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Y. X 플러스 Y의 아, Z.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네. 이거 인수분해가 돼 보이니? 아니요. 어, Z에 대해서 인수분해 안 되지? 네. 맞아? Z에 대한 2차식인데 아. 이거 개수지? 이거 상수항이지? 애초에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할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7 이런 거 인수분해 되니? 무차나 좋았다.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지. 맞아? 이런 것처럼 얘도 z에 대한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z의 제곱 하나씩 있지. x제곱 y제곱 z의 제곱이야. 식을 쓸 때는 예쁘게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xy 있지. xy. 그 다음에 yz 있지. yz. 그 다음에 zx 있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 x-y에다가 곱해주면 끝이에요. 끝. 알겠지? 이해됐어? 어, 근데 저거는 그거 아 아니구나. 맞아. 안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이야. 아, 그 2 곱하고 저기 2 x y 앞에 2 곱하고 3 곱하는 거 겁나 있거든. 요것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계백문 잠깐만 꺼내줄래?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아니고 따로 그 문자로. 아, 말해줄게. 말해줄 건데 지금 알려줘야 될 게 산더미여가지고. 아, 네. 일단 계백문부터 더 빠르게 꺼내줄래? 얘들아, 그 저기 뭐냐? 이거 변형식이 있거든. 그 정석책에 빨간 글씨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알겠지? 변형 공식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정석책에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설명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거든? 정석책에 있는 빨간 글씨 알아서 보시고 자 녹화 여기까지 하고